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며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 전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내용을 백성들 앞에서 그 제단에 기록을 하며 모든 율법을 또한 낭독합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이 모두 끝난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를 끝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선포하며 이와 같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모세가 생전에 명령한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가 끝난 후 백성 앞에 모세의 율법을 제단의 돌에 기록하고 또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절반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나누어 세우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심산은 수목이 무성한 산이고 또 에발산은 그러지 못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심산을 등지고 축복의 말씀을 또 에발산을 등지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축복과 저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율법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온갖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경험한 여리고성의 승리와 또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살아갈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입니다. 비록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 그곳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할 정복 사업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치루었던 여리고성의 승리와 또 아이성의 실패 속에서 불명한 기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앞으로 전투의 승리의 승패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우 분주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분주해도 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기준을 잊지 않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기록하며 낭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아무리 분주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성도도 경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성장해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누가 뭐라 해도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신의 시대라 할지라도 성도답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